오늘은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를 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설득을 위한 세 가지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말로 공감이나 유대감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에토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의 첫 번째 요소는 가능한 한 최고의 설득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벤션이란 어근에 우연히 찾다라는 뜻이 있듯 연설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거리를 찾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발견을 다음 세 가지로 나뉘었다. 바로 에토스, 루고스, 파토스다. 에토스란 화자의 성실성을 기반으로 청중과 관계를 확립하는 방식이다. 로고스는 청중의 마음을 이성으로 움직이는 방식이다. 파토스는 청중에게 분노, 동정, 두려움, 환희 등의 감정을 북돋우는 방식이다. 에토스의 사례, 제 중고차를 사세요. 제가 누굽니까? 자동차 방송 프로그램 탑기어 진행자 제레미 클락슨 아닙니까? 로고스 사례, 제 중고차 사시죠. 당신 차는 고장이 났고 제 차가 판매 중인 유일한 중고차니까요. 파토스 사례, 제 중고차를 사주시든가 이 귀여운 새끼 고양이를 사주세요. 이 녀석은 퇴행성 희귀질환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둘지 모릅니다. 지금 이 차가 저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입니다. 이 차를 팔아서 고양이 치료비를 내야 합니다. 에토스, 유대감 쌓기. 자기소개를 통해 화자와 청중 사이의 관계가 구축되면 그 연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방향이 설정된다. 청중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이야기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신념을 갖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즉, 화자는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때 청중이 화자도 자신들과 다르지 않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화자의 관심사도 청중과 같다는 식으로 말이다. 에토스는 로고스와 파토스에 영향을 미친다. 화자의 논리적인 주장, 로고스의 관심을 받거나 권위에 따른다면 효과가 배가 된다. 화자가 느끼는 분노나 연민에 청중의 공감, 파토스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 존 F. 케네디,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연설. 1963년 6월 26일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서베를린의 라트하우스 쇠네베르크에서 한 연설에서 한 유명한 말이다. 이 말은 그 당시 했던 연설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는 케네디가 한 연설 중 최고라 여겨진다. 이 연설은 소련의 지원하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후 동독이 언제 자신들을 침략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있던 서베를린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설 본문. 서베를린이 갖고 있는 불굴의 정신을 만방에 알려주신 저명하신 시장님 초청으로 베를린을 방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수년간 독일 연방을 민주주의와 자유로 이끌어주신 총리님, 재앙이 덮친 시절 이 도시에 머물렀으며 필요하다면 다시 올 나의 친구 클레이 장군도 동행하여 영광입니다. 2000년 전 가장 훌륭한 자랑거리는 나는 로마 시민이다. CBS 로마너스 썸이었습니다. 이제 자유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자랑거리는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이빈 앤 베를리너입니다. 내 독일어를 통용해 주신 통역관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또는 모르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보고 베를린으로 오라 합시다. 공산주의가 미래의 흐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 보고 베를린으로 오라 합시다. 공산주의자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유럽과 일부 지역에서 말합니다. 그들 보고 베를린으로 오라 합시다. 심지어 공산주의는 나쁜 제도이지만 경제발전의 기회를 준다고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들 보고 베를린으로 오라 합시다. 그들 보고 베를린으로 오라 합시다. 민주주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완벽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결코 국민을 가두려고 또는 국민이 우리로부터 떠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벽을 쌓은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민은 비록 옆에는 없었지만 지난 18년간의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한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대서양 건너 수만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민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알기로 18년간 포위당하고도 아직도 서베를린처럼 희망과 결기가 활기있게 살아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베를린 장벽이야말로 공산주의의 좌절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가장 명백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가족을 흩어지게 하고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를 갈라놓고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떼어놓는 것을 역사에 어긋나는 일일 뿐 아니라 인륜에도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를린의 진리인 것은 독일에도 진리이듯이 4명 중 1명의 독일인이 자유인으로서 기본권, 즉 자유로운 선택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한 유럽에서 지속적이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18년간 평화와 신의를 유지해온 독일의 현세대는 자유로울 권리, 모든 사람에게 선의를 가지고 지속적인 평화 속에서 가족과 조국을 통일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자유의 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본토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위험을 넘어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를린 시나 독일만의 자유가 아니라 세계 자유의 진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 전엄의 정의로운 평화의 날, 너와 나를 넘어서 인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란 불가분의 것인지라 단 한 명이라도 노예 상태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를 찾는 날, 이 도시가 하나가 되고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위대한 유럽 대륙이 하나가 되어 평화롭고 희망에 찬 세계에 살게 될 그날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오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서 베를린 시민들은 자신들이 20년 가까이 죄전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자유인은 그들이 어디에 있건 베를린 시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저 또한 자유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Ich bin ein Berliner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에토스를 활용한 대표적인 연설이라 할 수 있다. 수사학자 케네스 버크는 어떤 사람을 설득하려면 말투, 제스처, 어조, 옷은, 이미지, 태도, 개념 등을 그 사람과 동일시하여 그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에토스에서 중요한 것은 청중의 기대를 적절히 맞추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석유 재벌 집안 출신의 조지 W. 부시는 석유 채굴 인부와 같은 옷을 입고 그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귀족 명문가 출신인 토니 블레어는 상류 계급이 드러나지 않게 노동자 계급의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반드시 화려한 수사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조지 스패튼 장군의 연설입니다. 꿈이 없는 그의 연설은 화려한 수사 못지않게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집에 가고 싶다. 우리는 모두 이 전쟁이 끝나길 원한다. 전쟁을 끝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쟁을 시작한 놈을 잡는 것이다. 빨리 잡을수록 우리는 더 빨리 집에 갈 수 있다.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베를린과 독도를 통과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부대가 베를린을 가면 여기저기 도배되어 있는 그 망할 놈의 히틀러를 쏴 죽이고 싶다. 빈만큼 징글징글한 그놈을 쏴 죽이고 싶다. 지독한 노인네라는 별명을 가진 패튼 장군의 존재감이 돋보인다. 사람이 당신 말에 귀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존재감을 세워야 한다. 제니퍼 로페스는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잃어가자 에토스를 이용해 길고도 절박한 심정을 노래했다. 내 몸에 반짝이는 보석에 속지 마. 난 여전히 예전의 그 잼이야. 한때 밑바닥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많은 걸 가졌지. 어딜 가든 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아. 뉴욕의 프롬프스. 지금까지 에토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설득의 논리적 구조를 강조하는 로고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책과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바른 생각과 사고로 좋은 세상을 지향하시길 바라오며 지금까지 감사합니다.